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8월의 첫 거래일에 시장의 중심 이슈 알아보시죠. 오늘 두 분입니다. 루크 투자 연구소 임순재 대표,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시죠. 7월 FOMC 마무리 시장 흐름은? 네, 7월장은 변동성이 커지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뭐 굳건하게 잘 가던 시장이 이렇게 빅테크에 대한 어떤 우려감, AI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등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나왔고요. 아직은 그 변동성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런 이슈까지 반영이 됐었는데, 7월 FOMC가 이러한 변동성까지도 마무리시켜줄 수 있을지 시장 흐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순재 대표님. 네, 뭐 전일 뭐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뭐 시장 예상과 똑같죠. 뭐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동결이 됐,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 작년 7월 이후에 지금 뭐 기준금리 인상한 이후에 지금 8차례 연속 지금 금리가 동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이제 결정물로 내용을 본다라고 해도 그동안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우려감이 많이 줄어들고 고용에 관련된 우려감이 조금 이제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인해서 아마 향후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이 뭐 한 기자회견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조만간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반응으로 봐서는 9월부터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크게 좀 반항을 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일 특별한 얘기는 뭐 결정문이 나온 이후에 미국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는 10pp 정도 기준 인하를 하락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도 투자 심리 개선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이제 성장 기술주의 상승세가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7%대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뭐 여러 이제 종목들도, 그러니까 나스닥 종목들도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다만 이제 어저께 이제 나온 내용 중에서는 대중국 이제 HBM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뭐 조금 국내 그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주춤거리고는 있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어저께 이제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지금 엔화가 강세를 보였고 강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엔화 강세로 인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여기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약진세를 보이면서 친환경 관련주들도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8월장에는 변동성이 네. 줄어들면서 또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겠다고 보실까요? 일단은 지금 뭐 상황 자체가 이제 미국 대선하고 좀 맞물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좀 우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관련주가 좀 출렁거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지금 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같이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단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일단 보복을 지금 천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마 주말이 지나면서 아마 관련된 물리적인 행사 여부가 아마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과연 물리적 행사의 여부에 따라서 뭐 8월 달 증시가 그거에 따라 좀 출렁거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서 변동성 요인이 남아있다는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손유로 팀장님, 시장 흐름 8월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네, 일단 거래대금은 소폭 줄지만 좀 이게 물량이 재정비되는 시간을 좀 찾을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저저번 주 중반부터 뭐 뉴욕 시장이든 국내 시장을 이제 발목 잡았던 뉴스들이 정리가 꽤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오늘 FOMC 뉴스 보고서 아유 정말 다행이다 라고 봤거든요. 근데 아이고 볼 게 없었다. 그냥 있는 그대로다. 여전히 뭐 질질 끌었다.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뉴욕 시장이 굉장히 강했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윗꼬리가 달려 있지만 아직 뭐 음전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뭐 낙심하고 보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이제 미국 대선 리스크든 아직 많이 없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돼요. 일단은
트럼프 대선 후보랑 해리스 대선 후보 간의 지지율 경쟁이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줄어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얼마든지 트럼프 대선 후보가 약간 공격적인 발언을 통해서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준금리도 뭐 7월에는 동결하지만 9월에는 25BP를 인하할 것이다. 근데 전 헤드라인만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그래도 이 최종 결정의 전까지는 경제 지표를 조금 더 볼 것이다. 이렇게 추가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FOMC에서 이렇게 불확실성을 제거를 해주니까 투자분들께서 또 약간 그 앉으면 눕고 싶다고. 그럼 9월에는 25BP 하면 혹시 10월이랑 11월, 12월에도 할까? 이런 기대감 또 가지시는 거 봤을 때 투자분들께서는 우리가 불확실성 했던 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은 추가적으로 그 뒤까지도 기대하는 부분들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를 예상했었는데 기준금리 인상이 됐죠. 그다음에 추가 인상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NK 트레이드라고 하는 게 엔화가 이제 금리가 적으니까 엔화를 빌려서 투자를 했던 건데 오히려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 가치가 올라갔을 때는 뭐 엔화를 빌려서 다른 외국에서 투자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 내부로 자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국제 투자하신 분들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뭐 뉴욕 시장이나 중국 시장 투자했다가 이제 일본 자체를 투자해 볼까라고 생각하신 분들께는 우호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알파벳이 우려를 줬는데 AMD랑 뭐 메타가 우리 우려를 좀 줄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 생각했던 우려는 실적은 잘 나왔는데 투자를 진행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다 이런 뉴스가 있었지만 AMD랑 메타가 그 우려를 부식시켜 준 것 같아요. 우리는 이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투자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진행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뭐 반도체도 괜찮고 AI 소프트웨어도 괜찮은 모습인데 아쉬운 거는 윗꼬리가 달려있는 걸 봤을 때는 시장의 거래 대금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짧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매매 뉴스가 우리한테 찾아오진 않아요. 검색을 하면 나오는데 우리 이제 알고리즘에 뜨면은 그만큼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뜨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심각하지 않다. 근데 제가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뉴스가 이제 제 귀에 들리니까 검색을 했을 때는 반대매매가 일어나고 있다. 근데 우리가 반대매매가 정말 통 크게 일어나야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대매매가 크게 안 나오면 좀 지지부지한 장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매매를 잘하신 분들께는 뭐 AI 소프트웨어나 제약바이오 좀 권해드리고 매매를 잘 못하신 분들은 운수장비나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좀 모아가는 관점으로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반도체, 전력설비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화학이랑 섬유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금리나 남아있는 올 한 해 동안 최소한은 한 차례 이상 두 차례, 세 차례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까지 좀 확인을 해봤고요. 7월 FOMC 이후에 시장에 관심 가져야 될 만한 섹터를 또 손 팀장님이 정리를 해주셨네요. 첫 번째 주제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모건 스탠리 엔비디아가 탑픽. 모건 스탠리에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주가 하락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진입 기회를 제공해줬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메타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투자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들도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대표님, 그 애플 쪽에서는 AI 네. 쪽 학습 모델에 구글 칩을 쓴다고 네, 해서 그렇죠. 또 엔비디아의 독점의 스토리에 균열이 좀 생기기도 했는데요. 네. 모건 스탠리 의견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뭐 모건 스탠리 의견은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엔비디아 칩에 대한 독점성에 대한 그런 우려, 그 다음에 AI 투자가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뭐 약세를 보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AI에 투자를 지금 대규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분기에 한 130억 달러, 그다음에 MS 같은 경우도 분기에 190억 달러 정도를 지금 AI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면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게 시장의 우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듯이 애플이 AI 학습을 할 때 구글의 자체 칩을 이용해서 했다라고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그게 좋지 않은 그런 뉴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AI에 대한 투자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을 나는 건 아니지만 10년, 15년 후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AI에 대한 투자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도태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주목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런 최근 들어 이제 AI 관련돼서 뭐 자체 칩을 만들면 엔비디아 칩을 안 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엔비디아 칩을 쓰면서 자체 칩을 아마 혼용해서 쓸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기존에 텍스트 중심의 AI였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는 동영상이나 아니면 음성과 같은 멀티모달형 AI로 이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AI의 칩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같이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국내 반도체 업체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AI 반도체가 확대가 되면 당연히 국내 HBM3를 HBM을 만들고 있는 양회사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AI 칩에는 전부 다 HBM DRAM이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필수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회사 뭐 엔비디아 시장 점유율이 줄어든다라고 해도 AI 칩에 대한 시장이 전반적으로 확대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실적 측면에서 향후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빅테크의 자금력이나 의지를 봤을 때 AI 사이클의 균열은 없다 이런 네. 의견이신데요. 탑픽을 이슈를 통해서 좀 꼽아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삼성전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삼성전자 관련돼서 엔비디아에 납품이 없다라고 해도 현재 HBM DRAM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40% 가까이 될 만큼 꾸준한 그런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삼성전자가 컴콜에서도 나왔듯이 아마 하반기, 특히 이제 4분기에 이제 HBM3 E-DRAM에 대해서 이 DRAM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퀄테스트를 통과해서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AI 관련된 칩을 생산하는 업체에 납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뭐 향후에 이런 HBM DRAM에 대한 실적 향상 부분이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시즌입니다. 정말 많은 얘기들 나오고 네, 그렇죠. 있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대표님이 보시기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면 가장 좋을까요? 일단 8만 원대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9만 원에 근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아마 매도를 쪽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스권의 전략을 세워주면서 삼성전자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손유로 팀장님은 엔비디아 쪽의 밸류체인을 꼽아주실지 모건 스탠리의 엔비디아 탑픽 의견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사실 엔비디아 때문에 SK 쪽을 뽑은 건 아니고 제가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어제 오늘 좀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늘 좀 기대 수익률 차원에서 SK 쪽을 가져온 건 맞습니다. SK 하나랑 삼성전자 하나 갖고 왔고요.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침 7시 40분에 이야기 드릴 때는 사실 이런 모습이 안 나오길 바랬는데 부정적인 생각은 어김없이 빗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를 모르면 뭐 오늘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를 많이 샀으니까 오늘 좀 줄일 수도 있겠다. 근데 사실 뉴욕시장에서 엔비디아가 11%, 12% 갔는데 다른 기술주들도 그만큼 갔는데 우리나라도
그 정도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되면 좋고 안 됐을 때를 대비하는 게 우리 계좌에 충격이 덜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오늘 차트는 아쉽습니다. 좀 밑꼬리가 달려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행인 건 어제 매수한 금액의 3분의 1가량이고 어제 고가이자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차익으로 보는 게 맞다. 근데 오늘 단기 차익이 나오는 게 아쉬운 게 이제 대표님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에서 중국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제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동맹국가는 빼주겠다고 했지만 그 영향이 아예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랑 네덜란드를 네. 빼주겠다고 했지만 네. 우리나라가 이제 뭐 중국에 납품하고 있는 HBM3뿐만 아니라 HBM2 정도도 이것도 제재 대상에 넣는다고 했을 때 저는 아 네덜란드랑 우리는 동맹국이니까 빼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분들께 여쭤보면은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투자 심리가 수급에 몰려있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대표님 말씀대로 든든한 뭐 MS나 AMD 같은 전방 기업들도 AI 투자를 꾸준히 진행을 하겠다고 했고 뭐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의 성장성은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매수를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매수를 하되 조심히 매수를 하고 매수를 했으면 기대 수익률은 일단 보수적으로 잡아보고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실적 퍼포먼스가 나오면 이제 드라이빙을 걸어보자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뭐 그냥 엔비디아를 사는 거죠. 뭐 미국 투자하신 분들 엔비디아 사고 예. 저 대만 시장 하신 분들 TSMC 사면 되는데 지금 방송 시청하신 분들의 90% 이상 국내 시장을 하고 계실 테니까 네. 국내 주식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7시 40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만약에 삼성전자나 SK이닉스가 뭐 3% 이상 상승을 해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클 순매수가 들어오면은 보초병 무조건 사야 된다. 무조건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 차익을 나오면 오늘 오후 조금, 내일 오후 조금 아니면은 나는 좀 분할 매수를 좀 잘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3에서 5 거래일 천천히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아침 11시인데 요 정도 수급 동행이니까 전자 투자 전략보다는 후자 전략을 한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오늘 관심 종목으로 하나마이크론이랑 FST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 SK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패턴 사야죠. 그 다음에 원익, IPS 이런 거 사야 됩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너무 유명해서 딴 거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은 하나마이크론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유무상증자를 발표한 지가 많이 지났습니다. 권리락도 이미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유무상증자 이슈랑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이겨낼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SK이닉스가 당연히 HBM3 관련했을 때 독보적인 위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한 가지 리스크는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유무상 증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청약률이 100%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봤을 때 청약률이 한 주당 0.09주니까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괴념치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하나마이크론 이제는 2.5D 패키징 사업까지 진행을 해서 그 수혜를 입으면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 보여주지 못했던 실적을 보여줄 거다 이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서 기술적 위치가 부담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하나마이크론이 거의 3개월 넘게 조정을 거쳤고요. 지금 바닥 따지다가 어제 오늘 상승했는데 수급 동향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쓸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수급 동향 보이고 계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쓸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SK이닉스 밸류체인 중에서 좀 소외 많이 받았는데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종목 뭐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은 하나마이크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밸류체인에서 한동안 많이 잊고 계셨던 종목이 FST일 거예요. 그래서 EUV 공정에 펠리크를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SNS텍이랑 꾸준하게 비교가 되던 종목입니다. 근데 SNS텍이 삼성전자한테 버려졌다라기보다는 우선순위가 밀린 것 같아요. 원래 EUV 펠리크라면 이 SNS텍이 1등이었는데 SNS텍이 용인에다 공장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EUV 펠리클 매출이 작년 하반기에서 2026년으로 지연될 거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대장으로 FST가 온 것 같죠. 그 다음에 이 FST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어제 나오는 리포트예요. 그래서 FST가 이제 삼성전자 D램 공정에 EUV 펠리크 양산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로부터 낙점을 받았다. 장비 낙점을 받았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FST가 어제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반도체 기업 중에서 이렇게 수급 이쁜 종목이 없으니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든 뭐 PSK홀딩스든 많이 후공정 기업들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그 기업 중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탑픽을 이제 픽을 받고 있는 기업은 이제 FST랑 하나 마이크로 보인다. 그걸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좀 보초병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들 종목 목표 주가 얼마 정도 지금은 생각하면 좋을까요? 네,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일단 그러니까 23,000원 어느 정도. 23,000원. 네, 23,000원 정도. 예. 그다음에 FST 같은 경우도 한 34,000원 잡아서 일단 기대 수익률 10%로 잡되 제가 말씀드린 리스크 요인이 다 사라지면은 네. 드라이빙 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엔비디아 주가 바닥 잡았다 하시면은 손 들어 주시고요. 변동성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겠습니다. 두 분 다 네, 네, 변동성 남아 있다 판단하셨고요. 3일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시죠. 구리값 반등 전력주 조정 마무리. 간밤에 이제 금리나 기대감으로 이제 원자재 쪽 구리 2%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전력주 조정 마무리라고 보시면 손 들어 주시고요. 아니라고 보시면 또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두 분 의견 어떠실까요?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임 대표님 먼저 전력주 조정 마무리 의견을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네, 일단 뭐 전일 이제 구리 가격 상승 때문에 지금 뭐 구리 관련주들이 좀 오늘 강합니다. 뭐 전선주도 예. 강하고 이제 원자재 관련주도 강한데요. 일단 구리 가격 때문에 움직이는 건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국이 경기 회복을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리 가격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낙폭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제 원화 약세, 달러 약세에 따른 그 이제 상승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전력기기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전력 특히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빅테크의 이제 AI 투자가 계속 지금 지속이 되면서 전력주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계속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AI 관련된 이제 ChatGPT 관련돼서 이제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전력의 소모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이제 북미향 이제 노후된 이제 전력 인프라에 대한 교체 작업이 향후에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도 향후 5년 동안 노후 송전망 16만 킬로미터를 이제 교체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력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정권 교체 유무에 관계없이 노후된 부분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실적 개선 사항도 뭐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3~4년 이상 실적 호전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관심주 어떤 종목 꼽아주실까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LS 일렉트릭 그건 관심 있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네. 더불어 이제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유로 팀장님, 전력주 조정 아직 마무리된 건 아닌가요? 뭐 전력주가 조정이 온 적이 있을까? 이러면 좀 욕 먹을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조정이라고 보는 게 뭐 고점 대비 뭐 15%, 20%? 근데 사실 전력설비랑 전선은 그 정도로 밀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전 이제 대장주 위주의 흐름이고 물론 마이너스 15% 이상 밀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죠. 지금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을 보면 은봉이 뭐 한 네 번 연속 찍힌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제가 조정이 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게 수급이 딱히 안 좋아요. 당연히 HD 현대 일렉트리, 효성 중공업의 LS 일렉트리 논외입니다. 기관 외국인 수가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만한 전선주 중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픽을 하고 있는 종목이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력 설비는 전선 관련 종목이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 인프라에 대한 이제 전력 설비에 대한 수요 지속.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AI 기업들이 투자를 진행을 계속 하겠다고 했으니까 전력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10배가 증가했다는 소식. 그 다음에 구리 가격이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구리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밀렸더라고요. 우리가 평소 알 수 있는 구리 가격이 네. 3.6에서 3.9달러인데 피크가 5.2달러. 그 다음에 거의 3.89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4.5
$0.03까지 반등한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구리 가격이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전선관리 종목들은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전력설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 전선 관련 종목들이 그 뒤를 쫓아가니까 매매 관점으로 전력설비는 반드시 봐야 된다. 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탑픽으로 준비한 종목은 제일 일렉트릭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HD연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대원전선, 대한전선, 가온전선, LS에코에너지 등등 제가 말씀 안 드린 종목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다 말씀드린 적이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들을 제외하고 과연 어느 종목 소개를 드릴까 하다가 제일 일렉트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그렇다고 해서 뭐 북미나 유럽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걸쳐있는 테마가 많아요. 전기차, 네. ESS, 네. 그다음 해상풍력, 그다음에 국내 설비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업력이 길어서 이런 ESS나 전력 설비에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리포트가 2주 전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가장 중요시 여겼던 거는 조정이 굉장히 길었어요. 5월 중순에 조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알만한 대장들은 이 부근에 있죠. 이 부근에 있는데 젤 일렉트릭은 추가 이탈이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젤 일렉트릭이 그걸 무시하기에는 실적이 괜찮아요. 견고합니다. 우상향은 아니지만 견고해요. 그래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고 두터운 매물대에 닿았습니다. 지금 제일 두터운 구간이요. 7,900원에서 8,500원 구간이 매물대가 가장 두껍습니다. 그 다음 수급동에 보니까 제가 이걸 본 거예요. 우리가 알만한 H&D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X 일렉트릭을 제외하고 전선기업이라고 해서 제가 언급을 다섯 개 해드렸잖아요. 그 다섯 개 중에서 제일 일렉트릭만큼 수급이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처음 산 종목은 있을지언정 외국인과 기관이 일주일 넘게 사본 종목은 젤 일렉트릭이 유일하니까 안전하게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전력 설비 관련 종목으로는 네. 젤 일렉트릭 보인다.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배전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테마에도 엮이고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탑픽으로 젤 일렉트릭 주셨고요. 그리고 임 대표님은 LS 일렉트릭과 재룡전기를 꼽아주셨습니다. 두 분의 분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이제 거인의 시선에서 오후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금산 전문가입니다.